이혼 후에도 배동성 씨의 생활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가족 부양은 지금도 본인의 몫입니다. 아침 대신 이제 우유에다가 고구마 먹어요. 네. 최고더라. 이른 새벽 지방 촬영을 가는 길. 아빠 간다. 오늘도 딸의 얼굴을 보는 것은 포기.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매니저는 없습니다. 지금 뭐 매니저 들 정도로 뭐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뭐 충분히 제가 가도 뭐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선 배동성 씨가 8년째 진행을 맡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녹화가 있습니다. 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MC를 꿈꿨던 개그맨 배동성 씨. 돌려주세요. 노장불패 배동성! 최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저게 시골에 나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네. 상쾌한 공기. 머리가 맑아지는데. 그러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던 그에게 방송은 한때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발! 그래서 방송보다는 돈이 되는 일들을 먼저 찾아다녔습니다. 한국수 우리 출발! 야, 아들이 사준 실버카 어르신이. 연예인으로 27년. 그에게 남은 건 이혼과 책임이라는 묵직한 이름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일을 안 주면 어떡하지? 그 걱정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하고 정말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둘만의 여행. 작은 것이라도 둘만의 추억을 만들고 싶은 아빠. 밟고 밑에 보지 말고 정면으로. 하지만 수진이는 장소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가운데 밟고. 야, 가운데 오니까 진짜 좋다. 진짜 앞에 봐요. 앞에 보라고. 걱정한 척 하지 마요. 진짜 걱정한 척 하고 있어. 짜증나. 아,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빠한테. 아빠한테 왜 그랬어. 아니, 이제 가요. 여기서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웃으면서 하고 싶어도 힘들다. 힘들어. 사소한 일로도 크게 부딪히는 아빠와 딸. 서운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진짜 너 싸가지 없이 보이는 거 알아? 지금 말하는 거? 척 하는 거야 지금 아빠가? 정말 건방져 보이는 거 알아 몰라? 상처를 남기는 모진 말들. 13년의 시간만큼이나 부녀의 거리는 멀어져 있습니다. 어릴 땐 잠시도 아빠에게 떨어지지 않으려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딸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6살 때, 그 어릴 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컸다고, 아빠한테 막 좀 소리 지르려고 그러고, 화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내 딸인가 싶기도 하고, 새삼 세월의 공백이 느껴집니다. 시골 마을을 지나던 길. 천진난만한 아이들 모습에 아빠가 발길을 멈췄습니다. 아빠의 기억 속엔 수진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만한 애들 때, 요때 이제 헤어졌는데 그 커가는 모습을 다 봐야 되는데 내 또 눈에 담아놓고 내 카메라에 담아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진짜 커버리니까 엄청나게 아쉽죠. 오빠. 너?
가? 그래. 아빠는 이 모습 보니까 엄청나 슬프다. 옛날 생각나서. 수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지 못한 아빠는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그런 아빠의 모습이 익숙하지 않은 수진이. 더 이상 다가가는 법을 모르는 부녀입니다. 다리 아프지? 응. 아이고, 쉬었다가 뭐 좀 먹고 가자. 배고파서 안 되겠다. 아까 아이들 뛰어놀 때 있잖아, 수진아. 아빠는 그 애들 뛰어노는 모습 보고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났어. 진짜 수진이가 아빠 딸이었으면 좋겠어. 진짜 아빠 딸. 지금은 같이 사실은 같이 살지만 정말 아빠와 딸이 아닌 그냥 한 집에 같이 있는 뭐 이렇게 자취 생활하는 어? 한 아저씨하고 하숙하는 한 여학생이 같이 집에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들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수진이. 아빠한테 바라고 싶은 거 없어? 아, 해주고 싶은 얘기나 없어? 그냥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지. 잘 살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지독한 불신입니다. 오빠, 저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엄마는 저에 대해서 진짜 잘 알거든요. 근데 아빠는 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 가운데에 벽이 있어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정말 이혼하고 애들 보내고 나서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내 생, 이 생은 나는 실패한 삶이다. 내 생은 정말 이 다음에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서 산다고 그러면 이렇게 살지 말자.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 내려오지 않는 수진이. 벌써 30분째. 와, 이렇게 늦어? 왜? 아유. 아, 수진아, 너 때문에 지금 다들 몇 분이야 지금? 30분이나 늦었어. 이쁘게 꾸민 것도 중요하지만 2시간 손해보는 거야. 계속 기다렸어요? 8시까지? 그래, 먼저 나왔지. 마음이 편치 않은 채로 향한 곳은 베트남의 소수 부족들이 여는 박하시장. 일요일에만 열리는 박하시장은 소수부족들이 멀게는 수십 리 떨어진 마을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입니다. 와, 신기하다. 아빠, 나 이런 데서 또 한 번도 더 지가지 못했어. 이게 추억이잖아요. 그럼. 아빠 어렸을 때는 진짜 한국도 이랬었어, 장에 가면. 동배야. 정겨운 풍경을 보니 절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말고 어떻게? 나 다리 보이게. 보이게? 처음으로 아빠를 보고 웃는 딸. 야, 부끄러워 말고. 자기 또래의 몽족 소녀를 만난 수진이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착하게 생겼어. 아, 너 궁금한 거 없어? 친구들은 결혼한 사람. 어, 결혼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몇 살쯤에 결혼할 건지. 18. 내년에. 남자친구 있어요? 예뻐. 이쁘니까 잘생겼겠다, 남자친구. 귀여워. 아, 고마워요. Thank you. 네, thank you. 이곳에서라면 결혼을 하고도 남을 수진이. 몽족 소녀를 본 아빠는 딸 수진이가 여전히 철없게 느껴집니다. 이참에 못했던 얘기를 꺼내는 아빠. 여기 있는 애들은 수진아,
아까 봤지? 17, 18, 20살 안쪽에 다 시집 간대잖아. 아. 그럼 시집 가면 인생 다 끝난 거는 있는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진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그게 삶이야. 그게 행복이고. 진짜 혼자서 이 어려운 세상 잘 이겨나가야 돼. 그러려면 아빠 철칙이 뭐야? 시간 지키러. 시간 지키러. 진짜로. 아빠는 85년도부터 활동했잖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늦는 경우 행사라는 거는 한 번도 펑크를 해본 적이 없어. 부탁할 때 누구하고 약속이 있으면 절대 늦지 말고. 오늘 같은 거는 아빠랑 있으니까 아빠는 이해한단 말이야. 아니 근데 내 가족이니까. 아, 갑자기 그런 얘기하니까 아, 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다 커가지고. 걱정스러운 아빠의 말에 받아치는 수진이. 부녀의 대화는 늘 이런 식입니다. 처음으로 같이 살아보니까 아직도 애기라고 생각하나 봐요, 저를요. 왜 저를 안 믿는 줄 알았어요. 저를 너무 안 믿으니까요. 아빠 살면서 그것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받았어요, 솔직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또 애 엄마한테 또 나를 아는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 딸 제대로 키웠다는 소리 듣고 싶었어요. 아빠 역할에 충실하고 싶은 배동성 씨는 지인들을 잘 챙기는 연예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야, 잘 지냈지? 오늘은 연예인 후배 아들의 돌잔치에 왔습니다. 데뷔 27년 차 배동성 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인간관계입니다.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야. 술 한 잔 먹으면 말 잘 나오잖아요. 술 먹으면 말 안 돼. 그래. 뭐라 주자. 너는 운동 신경이 탁월한 것 같아. 금방 뭐 하나 하면 잘하더라. 야, 형수야. 잘 지내지? 날씨 풀렸다. 나가자. 예, 형수. 어? 경교사 비나 아니면은 옷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핸드폰이 저장된 게 한 3,500명이 넘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전국 다녀도 한 2년은 먹고 살 거라고. 맞나? 그 사람들이. 아, 언제든 좋아. 한 번 맺은 인연은 상대가 돌아서지 않는 한 끝까지 이어간다는 게 그의 철칙. 알고 보면 정 많고 자상한 아빠를 몰라주는 건 나뿐입니다. 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건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컨셉이에요? 메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수진이는 요즘 1인 인터넷 영상 제작자로 활발한 활동 중입니다. 입술이 예쁘게 보여요.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살짝 발라주면요. 어릴 때부터 꾸미기 좋아하고 남 앞에 서기를 즐기는 수진이. 어쩔 수 없는 아빠의 딸입니다. 이제 아빠는 TV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저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소통하니까 그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목포의 부모님 댁을 찾은 배동성 씨. 아이고. 엄마. 어디야? 예. 아이고, 더 이뻐지셨네. 응? 아이고요. 예. 배동성 씨도 수진이의 아빠이기 이전에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 감기 걸린 것 같아. 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응. 나는 너무 좋아. 아, 좋아요. 나는 우리 자식 제일 좋아요. 그 둘째가 너무 효자예요, 또. 너무 효자예요. 뭐 효자예요? 불효자지. 아, 아니, 효자예요. 아이고. 효자고. 부모를. 내가 잘 살아. 내가 잘 살아야 효자지. 부모님에겐 제일 마음이 가는 아들이자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다 하셨어. 오랜 기러기 아빠 생활도 모자라 이혼의 상처까지 안고 살아가는 아들이 어머니는 얹힌 것처럼 마음에 걸립니다. 나
보기도 아까운 아들인데 혼자 저렇게 생활하니까 내가 너무 내가 그러면 내가 진짜로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아파. 늘 곁에서 챙겨주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현실이 부모님은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딸 자랑에 나선 대동성 씨. 니가 요즘 완전 요즘 좀 스타가 됐어. 응? 스타가 됐다고 요즘 막 이런 거 찍어갖고 지가 편집해서 지가 올리는 거예요. 예쁜 손녀딸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엔 늘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한국 풍속을 배웠다고는 아버지 뒷바라지 하고도 남은 그 나이여요, 나이는. 그런데 미국 생활만 하다 오니까 무엇을 한국 생활을 무엇을 알아야 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자식 걱정이 먼저인 어머니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이혼 후 동생을 돌보기 위해 오신 할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수진이는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엄마 뭐 잘못하면 막 엄마 닮아가지고 막 계속 엄마 닮아가지고 이런 얘기해요. 너무 못 참아서 할머니랑 싸우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아는 친한 언니 집에서 같이 살았었거든요. 자식된 도리에서 너무 불효한 거고 아빠된 입장에서 딸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 나는 사실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나 아직도 사실은 미지수예요.